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오늘 두산 베어스의 KT 비즈 시즌 13번째 맞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는 정수빈입니다. 2번 제로디엄, 3번 양이지, 4번 양석환. 이번 시즌은 23경기 10승 8패, 평균 자책점은 4.29. 1번 타자는 멜 로하스 주니어입니다. 2번 김민혁, 3번 강백호, 4번 오재일. 이번 시즌은 11경기 3승 5패, 평균 자책점은 5.58. 두산의 타자들이 또 어떤 반응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배트끝에 걸립니다. 좌익수 전력질주 내려옵니다. 잡을 수 없는 위치. 정수빈의 타구는 안타가 됩니다. 주자 뜁니다. 공 2루 연결, 2루. 아웃이네요. 2루에서 아웃. 올해 KT 상대 14타점. 가볍게 배트 돌아갑니다.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중견수 뒤로 그 사이를 갈랐습니다. 양의지는 여유있게 2루까지. 몸쪽, 오! 자, 지금 다리에 맞았군요. 바깥쪽 떨어지는 변화구, 스윙 삼진! 유격수 자리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김재호에게 맡겼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처리가 안 됩니다. 심우준이 잡고 던지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더 많이 때릴 것 같은데요. 오른쪽! 오익수 앞에 떨어진 안타! 로하스가 끊어냈고 1루 주자는 2루까지. 투앤투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졌어요.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좋은 수행 1타점 적시 타. 선취 득점 두산 베어스. 이제 주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주자 뜹니다. 공 2루. 2루에서. 야. 오 세이브예요. 세이브. 2루 세이브. 일단은 심은준 선수 글러브에 공이 먼저 오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아웃입니다. 조대현 선수가 이거는 리그 도루 1, 2위를 나란히 잡아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높은 공 받아 때립니다. 오른쪽으로 우익수 잡았습니다. 제러드 선수한테는 좀 집요할 정도로 몸쪽을 많이 던지고 있어요. 네. 받아 때렸습니다. 유격수 키를 넘깁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제러드 1루 돌아서 2루까지 뜹니다. 공 2루 연결. 2루에 서서 들어가는 제러디형. 배트 돌아갑니다. 삼진. 잡아당깁니다. 3루수 정면. 1루에 길게 뿌립니다. 3구. 높게 쏘아 올립니다. 좌익수, 중견수 동시에 준비합니다. 좌익수 잡아냅니다. 3아웃, 잘루 2루. 빗맞은 타구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잡았습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뒤로 따라갑니다. 중견수! 와! 중견수 정수빈! 타수계는 6번 타자 강승호. 초구에 맞았네요. 투구와 견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빗겨 맞았습니다. 투수 옆으로 빠졌고 2루수 잡아서 1루에. 그 사이에 1루 주자는 2루까지. 스윙 삼진! 초구 투수 잡고 언더토스 1루에서 아웃입니다. 3아웃. 바깥쪽 높게 받아 때립니다. 이번엔 라인 안쪽입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1루 주자는 3루까지. 3루에 도착합니다. 끌어당겼습니다. 내야 땅볼 타고 2루 포스 아웃. 그리고 1루. 1루에서도 아웃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동점을 만드는 KT입니다. 스코어 1대1 동점. 자, 동점을 만드는 KT 위즈. 동점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 이닝 정수빈 선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수빈의 타구는 왼쪽으로 뻗어갑니다. 라인 안쪽 뼈볼. 타자 주자는 2루까지. 타석에는 제러드.
오른쪽으로부터 왼쪽 높게 솟아오릅니다. 좌익수 김민혁 잡았어요. 주자 뛰지 못합니다. 포시탄탄 지금 노리고 있을 겁니다. 잡아 당깁니다. 왼쪽 안타입니다. 2루 주자 3루 통과.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1타점 적 시타 양기치. 2구 뺏 끝에 걸렸습니다. 중견수가 따라갑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 1루 주자 2루까지. 2루의 대주자 서예일 선수가 투입됩니다. 끌어당겼습니다. 1루수 2루 먼저 다시 1루. 1루는 세이브입니다. 1루 세이브. 풀카운트 스윙 삼진. 고영표의 체인점이 춤을 춥니다. 선수들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예. 다른 로케이션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막았어요. 그리고 투수에게 1루에 사옵니다. 바운드가 튀어오르는 상황이었는데 예. 야 이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와. 야 이거는 낮게 스윙 삼진. 1999년생 조대현 선수고요. 2018년 2차 10라운드로 지명됐습니다. 조대현의 타구 왼쪽으로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번트를 댑니다. 1루 베이스 비었어요. 태그 시도 태그 1루에서 세이프. 1루 세이프. 강하게 어필을 했고 네. 아웃입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렇게 이닝 세 번째 아웃카운트. 시즌 33경기 2.62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일단 보호 차원에서 빼줬고요. 이우찬의 타구로 좌중간으로 안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자 주자 1루 들어서 1루까지. 발빠른 주자가 2루에 들어갑니다. 올 시즌은 56경기 10홀드 5.06의 평균 자책점. 4구째 떴네요. 왼쪽으로 좌익수. 오 잡았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받아 때립니다. 먹힌 타구 유격수 잡아서 1루에. 배정대 김민혁 테이블 세터가 이제 많이 뛰었었죠. 이 타구는 바운드가 되면서 중견수 앞으로. 김민혁 오늘 첫 안타입니다. 김백호 선수예요. 예. 초구부터 벤트 나갑니다. 왼쪽으로 좌익수 내려오면서 처리합니다. 몸쪽 볼이 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풀카운트 배트 부러집니다. 투수가 잡고 곽빈 1루에. 이닝 세 번째 아웃카운트. 오른쪽 높게 우익수 달려나옵니다. 내려오면서 처리합니다. 투아웃. 시라카와가 8이닝을 책임지면서 불펜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었거든요. 투수에게 돌아갑니다. 곽빈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7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피칭을 기록하는 곽빈입니다. 밀어냅니다. 중견수 전력 질주. 그러나 따라잡지는 못합니다. 선두 타자 강승호의 안타. 공격 자세. 번트를 댑니다. 떴어요. 자 그리고 투수가 잡고 1루에. 1루에서 아웃이네요. 1루에서 아웃. 일단은 두산 확실하게 빠른 송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1루에서는 세이브입니다. 초구부터 찍어 때립니다. 유격수 끊었어요. 2루에. 1루에서 세이브예요. 2루 세이브. 원바운드. 오, 볼 빠집니다. 두 명의 주자 모두 한 베이스 이동. 번트를 댔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아웃이에요. 홈에서 아웃. 자, 왼다리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한 점 짜내기에 돌입한 두산인데
홈 브루킹으로 홈 세이브 처리되었습니다. 네, 홈에서 세이브 판정을 받아냅니다. 알고 있을 거예요. 바깥쪽 스윙 삼진입니다. 19세이브, 3.63의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두산은 두 번의 도루가 있었는데요. 높게 뜹니다. 그리고 1루 주자가 2루에. 투앤투 스윙 삼진. 이렇게 이닝 종료. 오구 몸쪽 변하고 배트 돌아갑니다. 삼진. 3구 뒤로. 자, 이렇게 되면 1루 주자가 2루까지 들어갑니다. 뺀 끝에 맞았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 2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대주자 박민석의 득점. 김민혁의 1타점 적시타. 한 점을 따라가는 KT 위즈.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한 피칭을 선보였습니다. 곽빈 마운드를 떠납니다. 15홀드 3.44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낮게 떨어뜨립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시즌 49경기 14세이브 1.88 평균 자책점 기록 중입니다. KT로서는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받아내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앞에 안타. 동점 주자가 나갑니다. KT 위즈. 카운트는 2&2. 끌어당깁니다. 바운드가 튀었고 공이 빠졌어요. 자, 이 타구를 놓칩니다. 몸쪽 참아냅니다. 배정대 볼넷 출루. 이제 1사 주자는 말루. 1-2 스윙 삼진. 코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구째 바깥쪽 배트 돌았어요. 삼진입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는 3-2. 이 담대한 루키가 팀의 승리를 지켜냅니다. 야, 김태균 선수 한 점차 터프 세이브 상에 올라와서 위기도 맞았지만 역시 빠른 공으로 또 팀의 연승 그리고 곽빈 선수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